함께하면서 소회가 남다르시죠? 은서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이스 원 제작 발표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. 생각해보니까 그 초심은 누구라도 골든타임팀이라는 가상의 어떤 조직이 그 정말 나라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들게끔 그것이 목표였는데 점점 그 진정성을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쓰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아 이렇게 또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. 네,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? 아까 예. 뭐 질문 하나 더 해주신 거 답 짧게. 그럼요, 그럼요. 예. 그 인생 캐릭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반에 그 제가 사실 엄청난 캐릭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정적이고 진중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. 근데 어느새 이렇게 강건주라는 역을 맡고 있네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뭐 이하나 하면 강건주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네. 강거진 센터장님의 캐릭터가 너무 강렬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박혀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. 10주에 이어서 또 같이 호흡을 맞추신 소감과 좀 변화된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. 네, 먼저 이하나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2의 마지막 씬이 이제 폭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측과 또 기대를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작품에 충실한 엔딩이 이제 이어져서 아마 보여드려질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렇게 청력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또 숙제가 됐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초심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어서 우리 이진욱 배우님, 네, 지난 시즌과 이어서 이거 보이스3도 함께하며 호흡이 어떤지 또 궁금해하셨습니다.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생각 중이신가요? 그리고 그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초강력 사건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항상 들기도 하지만 또 그 분들을 실제로 구해주신 112 센터 이제 분들의 요구를 정말 매 촬영마다 너무나 느껴요.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그리고 저희의 그 골든 타임의 중요성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. 네, 네. 아 중요하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이진욱 씨도 한번 나에게 보이스란 지금 2, 3 생력 손실뿐이 아니라 그 제가 생명을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요. 그래서 그분의 감사함에 대한 그리고 또 미안함에 대한 그런 숙제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리의 철심을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활하는 부분들도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조금 아픔들이 더해진 이제 그래서 더 머리도 조금 더 자르고 더 단단해진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건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뒷부분을 제가 질문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보이스라는 시즌은 사실 여성 캐릭터가 주축이 됩니다.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갖는 뭐 아까 뭐 중복될 수 있지만 네, 뭐 소외랄지 각오랄지 또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책임감도 어떠신지 궁금해하셨습니다. 정말 뭐 여성 캐릭터가 좀 민폐적이거나 과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좀 예민하게 더 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을 작가님 놓치지 않고 써주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아까 청력에 대한 부분 네, 그 청력으로 추리하는 그 부분들도 오히려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정말 작가님 제가 강건주이지만 역시 작가님께서 더 정말 뭔가
네, 강건주를 더 이입하셨고 그리고 멋있게도 보강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드립니다. 네, 아.